뿐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뭔가 엄청 도전적이네요, 인트로가.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인생 한 번뿐입니다. 말투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네. 도전적이진 않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명제가 너무 진짜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거에 대해 이거를 딱 운을 띄우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명제가 이거죠. 맞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거죠.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래서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잘 살고 있죠. 현재. 그렇군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인우 씨는 인생은 한 번뿐이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걸 뭐하러 열심히 살아? 라고 하면 맞아요. 한 번밖에 없는 걸 뭐하러 열심히 살아? 그러게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 바로 수긍. 바로 수긍. 맞네. 그렇게 왜 열심히 살았지?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 그러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렇습니다. 뭐 인생은 한 번뿐이긴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사실에 그렇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세이브 없는 게임이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뭔가 그 이제 중간에 이제 게임이 끝나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굉장히 인설트 코인 겁나 박세죠. 이어할 수 없는 맞아요. 네, 이어할 수 없는 진짜 난이도 헬란이도의 게임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헬란이도 맞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모두들 헬란이도의 인생 게임에 열심히 지금 살고 계실 텐데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시고 그렇다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막 사시지 마시고 딱 적당한 그 어떤 그 포인트를 찾아서 살면 맞아요,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는 적당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당히 리뷰해볼까요? 적당히 해볼까요? 자, 적당히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리뷰를 과하게 하잖아요. 이게 뭐야? 우리가 리뷰를 과하게 하잖아? 그러면 너무 쓸데없이 기타를 쓸데없이 좋은 점만 부각시킬 수도 있고 맞아요. 너무 대충 하면은 기타의 장점도 못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맞아요. 리뷰를 적당히 해야 적당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중립적인 사람들이니까 적당하게 해야죠. 아 근데 적당히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적당히 제일 좋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항상 뭐 요리할 때 물어보면 적당히 넣어. 맞아. 적당히 넣으면 돼. 적당히 넣고 이거 적당히 넣으면 돼. 제일 맛있는 음식이 적당히 짭짤하고 적당히 달달하고 적당히 맵고 적당히 맛있고 막 이런 게 맛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적당하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우드의 어쿠스틱 기타 A22 에디션 2019 모델인데요. 요게 여러분들 뭐 레이크우드 모델들 지금까지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뒤에 CP가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어요. CP가 지금 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컷어웨이의 픽업 장치에서 CP 이렇게 알고 있는데 CP가 매번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근데 CP가 컷어웨이와 픽업을 얘기하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랜만에 레이크우드가 나왔으니까 복습을 한번 하자면 이 앞에 붙는 이 영문 이니셜이 바디 형태를 얘기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A는 오디토리움이에요. 요거는 뭐 알만하죠. A니까 오디토리움이고 그리고 D는 드레드넛이겠고요. 당연히 J는 전보죠. C는 콘서트. 알만한데 네, M이 헷갈리죠. 그랜드 콘서트입니다. 그랜드 콘서트. 네. 그래서 우리 OM바디 하잖아요. OM바디. OM바디가 왜 OM바디냐면은 OM바디는 이제 오케스트라잖아요. 오케스트라 맞아요. 모델 해서 OM인 OM. 건데 그러면 그랜드 콘서트 사실 GC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M이야? 잘 모르겠어요. 자 콘서트는 C인데 그랜드 콘서트는 GC가 아니고 M으로 표기를 하는 게 이거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M은 그랜드 콘서트입니다. 딴 거는 다 유추가 되네. 이것만 네. 유추가 안 되네. 근데 왜냐면 또 M이 너무 이 레이크우드의 또 대표 모델이라 아무 아, 의심도 없이 그냥 M은 그랜드 콘서트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M이 그랜드 콘서트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A22 같은 경우에는 오디토리움 22 모델에 그리고 2019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스펙이 좀 독특합니다. 보면은 일단 월넛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M30이랑 같은 급으로 원래 나온 모델이에요. 근데 월넛이 그렇게까지 수요가 M32만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오랜만에 M32 CP를 다시 할 건데 이게 M32가 지금
축구판이 인디안 로즈우드로 사용되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스펙이잖아요. 근데 정가를 보면 비슷해. 얘 425만원, 얘는 정가 410만원 같은 급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월넛이 같은 급으로 나오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쪽으로만 몰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좀 할인을 좀 많이 내려서 299만 3천원, 앞자리를 2까지 내려서 27% 할인입니다. 그래서 A12는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간 상태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M32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안 내려요. 378만원입니다 이거죠. 우리 사장님도 뭐 아직 사람이 얄팍해. 사는 걸 안 내리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끝분 같으니까 얘도 좀 살아? 얘는 좀 내려야 살 것 같고 쟤는 안 내려도 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이 같은 급이다. 같은 급이다. 자,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레이코드 한번 복습해 볼게요. M14 요거 이제 그랜드 콘서트죠. M14는 광활한 언덕 위 대저택, 저는 기타계의 최조 요정, 작지만 옹골차다 해서 8.5 8.5. 그 다음에 M52, 요거는 할인가가 431만 5천원에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친구였는데요. 명호씨는 가슴으로 전달되는 너의 슬픔, 이게 막 일로 왔나봐요. 저는 M52잖아요. 52 믿고 있었다고. 8.0 9.5 아니 8.5 9.0 나오고요. C32 요 콘서트 바디죠. 요게 에디션 2019였네요. 이것도 역시 LR백스 앤썸 SLP급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도 뒤쪽에 CP가 안 붙어 있습니다. 네. 네, 명호 씨는 미니 타블렛, 저는 레이크 그라스, 우드는 아니고 풀이다 해서 레이크 그라스에서 8.5 8.0이 나왔습니다. M18 CP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또 붙었네. CP가 네, CP가 붙었네요. 자연 친화적인 기타 반건조 레이크우드에서 8.0 8.0이 나왔고요. M35 CP 이거 뭐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헐 크니? 네, 오크통, 오크술이 굴러가는 소리 해서 8.5, 8.0. 이게 최근에 썼던 레이코드의 성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해볼게요. 오늘 좀 사설이 길었어요. 오랜만에 레이코드 하느라. 자, 메이드 인 저머니, 전장 102cm, 무게는 1.86kg로 아주 가볍습니다. 두께는 106mm, 9프렛 뒤뜰레는 78mm고요. 쉐입은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입니다. AAA 그레이드 유로피안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월넛 역시 특이하죠? 유로피안 스타일의 축구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은 저 바인딩까지 있어가지고 컷어웨이가 굉장히 강조가 돼 보입니다. 좀 무섭게 생겼어요. 저 플로렌스 컷어웨이. 그리고 피니쉬는 오픈포 사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제 내추럴한 느낌 주고 있고요. 4개는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레이코드의 프로튠 2 거야? 자, 헤드머신 레이코드의 프로튠 2 니켈. 네, 사용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5mm입니다. 요건 45인데 저희 다음 시간에 할 이제 M32 같은 경우에 44예요. 근데 이게 한국 커스텀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46은 우리나라에선 이제 쓰기에는 다소 넓다라는 그런 좀 평가들이 많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서아 씨가 44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한테 약간 좀 특화된 그런 너트 너비로 44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한국 한정이라는 거. 이 모델들이 32 같은 경우에는 다 46으로 나간대요. 다른 데는 46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손이 그래요. 큰 사람이 아니면 맞아요. 올리면 이제 엄지 플레이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를 했던 게 그 보면은 45가 약간 맥시멈인 것 같아요. 핑거 스타일 하는데 한국 맞아요. 사람들한테는. 자, 지판에 에보니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50mm, 25.6인치입니다. 프렛 20프렛, 픽업은 LR백스 앤썸 픽업, 브릿지는 에보니, 그리고 네, 요렇게까지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방금 뭐 얘기하던 걸 마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너트 너비 자체가 우리가 일렉 기타 같은 기본적인 사이즈를 보면은 그 스트라토캐스터 요런 애들이 한 41mm, 41에서 42 사이 좀 가늘다 싶은 애들이 40점 몇 미리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가 막 30몇 미리 이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어쿠스틱 보면은 핑거 스타일용이 아닌 좀 옛날 모델들 보면 42에서 43 정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핑거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서 이쪽 오픈코드 쪽에서 약간 간격이 있어야지 버징이 안 나고 맞아요. 디테일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게 43.5, 44, 44.5 맞아요. 44, 44.5 이런 네. 것들이 되죠? 막 각광을 맞아요. 받다가 45까지 갔었는데 그거보다 더 넓게 갔더니 이제는 디테일한 플레이에 편한 게 아니고 넓어서 불편하다가 나온 게 46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이제는 46으로 나오는 모델들도 한국에선 커스텀 받을 때 다 44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이크우드는 44에서 45까지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호 씨처럼 손이 큰 사람들은 45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손이 특출나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44가 핑거스타일하게 가장 적당하다. 제일 낮지 않을까 네, 가장 적절한 43은 좁고 43은 좀 좁아요. 43은 여러분들 뭐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이라도 43은 사실 핑거스타일 전용 기타로는 메리트가 딱히 없습니다. 코드 잡고 치기에는 좋은데 뭔가 약간 플레이하려고 하다 보면 막 3, 4분 줄에서 자꾸 뭐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44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추천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45입니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얼른 소리 바삭바삭. 그 호두 두 알 이렇게 손에 넣어서 그렇게 달그락 어, 그 바삭바삭한 느낌. 어, 좋아요. 어, 좋은데요? 엄청 아, 기름 재반질하게 칠해놓은 진짜 잘 마른 마호가니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런 느낌. 네. 네. 조금 밝아요. 마호가니보다, 그죠? 네. 근데 사운드 되게 좋네. 어, 이상하다. 묻어달라고 하죠 보통. 인생 대충 살죠? 아, 이런 데 묻혀야지. 적당히, 적당히 살죠? 살아요. 대충 말고. 대충 살지 않아요. 적당히 알았어. 삽니다. 적당히.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양지 바른 사운드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그 청년과 같은 그런 느낌의 싱그러운 사운드. 싱그럽다는 네. 말 정말 많이 안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딱 너무 잘 어울려. 싱그럽다는 말이.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네. 진짜 말 그대로 즐겁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곡 자체가 살짝 좀 글루미한 느낌이 있는 맞아요, 그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성적인 느낌. 맞아요. 근데 이걸로 치니까 되게 희망적으로 느껴져. 희망적이네. 어, 그리고 이게 앰프 사운드가 이 원래 그 톤을 그대로 받아주니까 맞아요. 정체성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명호 씨가 입고 온 옷에 이 문구가 너무 잘 어울려요. Let's go, sir. 이런 느낌이야. 아, 소리 진짜 좋네. 아, 좋아요. 아, 너무 아, 진짜 되게 뭔가 설레는 느낌이 들어. 아, 설레네요. 어. 아,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네요. 아, 잘 들어봤습니다. A22.
괜찮네. 이거 월넛이라서 조금 뭔가 매니악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아주 좋습니다. 자기 이게 정체성이 확실하네요. 네 맞아요. 원래 마호가니나 로즈우드나 비슷하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매력적인 맞아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떤 것들을 줄 건가요? 네, 이 곡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캐칭 더 라이트. 아, 캐칭 더 라이트.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캐칭 더 라이트가 어떤 기타로 이걸 치느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른데 아, 맞아요. 그 뭔가 약간 기타 톤 자체가 조금 감성적이고 멜랑콜리한 느낌이 집중이 되어 있는 기타로 캐칭 더 라이트를 치면은 엄청 뭔가 그 되게 그 지하의 어슴푸레한 불빛 아~ 이렇게 막 물속에서 보는 그 불빛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로 쳤을 때는 그냥 정말 화사한 화사하고 밝은 그런 불빛. 그래서 캐칭 더 라이트의 저 감성이 기타마다 엄청나게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했었던 캐칭 더 라이트 중에 가장 밝은 빛이 조도가 가장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조도가 높은 네. 가장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반가운 그런 느낌의 네. 사운드였습니다. 물론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만 27% 할인이 적용이 되어서 299만 3천원에 나름대로 바뀌었어. 절호의 기회. 갑자기 두 번 바뀐 거예요. 맞아요. 나름대로 네. 자기 취향인 분한테는 진짜 절호의 기회. 맞아요. 네. 로즈우드 난 무조건 이 가격대는 로즈우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네, 없겠지만 어쩔 수 나는 소리가 좋은 게 좋고 정체성이 확실한 것도 매력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라이트 말 그대로 정말 싱그러운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라고 드리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 청년의 그 느낌을 강조해서 레이크우드 청년회장 뭔가 컨트롤로드 둘 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청년회장 약간 그렇습니다. 원래 그 진짜 시골 가면은 저 한 50대 60대 그 아저씨들이 청년회장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청년 회장님한테 가야 돼라고. 아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청년 회장이세요? 나보다 한 10살 많으셔. 청년의 어머니... 개념이 좀 다른 그런 거죠. 네 점심에 뜨면 네 99. 네 좋습니다. 아 레코드는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할인가 기준으로 드린 거기는 하지만 지금 뭐 굉장히 요 가격이라면 진짜 이건 가성비를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A22 에디션 2019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레이크우드의 가장 대표 모델 그렇죠. M32CP 오랜만에 합니다. 이게 이제 43mm로 변경된 너트니까 46에서 네 그래서 그 포인트 좀 맞춰가지고 레이크우드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M32CP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